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프랑스하고 페루의 경기를 하기 전에 서독 월드컵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독 월드컵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때가 11회 대회였죠?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대회예요. 아르헨티나는요, 제1회 대회 때 준우승을 했던 국가로 그 이후 꾸준히 월드컵 유치를 희망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유치 경쟁에서 밀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는 총 6개의 경기장을 썼고요. 그리고 이 11회 아르헨티나 대회까지가 월드컵 본선이 16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월드컵에서 이제 승부차기 제도가 도입이 되죠. 승부차기 제도가 이때부터 도입이 돼요. 이 1978년 대회부터.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요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는 정작 승부차기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 승부차기가 열린 경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월드컵 때 처음으로 승부차기가 들어왔고요.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이 아르헨티나 월드컵은요, 그 대회 방식이요. 그러니까 서독 월드컵 때부터 쭉 그랬어요. 서독 월드컵 때부터 스페인 월드컵 때까지는요, 그 조별리그가 총두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6개국이 1차 리그를 치르고 거기서 2위까지 8강을 올라간 다음에 8강이 두 조로 나눠서 2차 리그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2차 리그를 해서 1등은 결승으로 직행하고 2등들은 3, 4위 결정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월드컵 때는 24개국으로 늘었으니까 2차 리그가 12개국으로 늘겠죠. 그래서 그 12개국이 2차 리그를 4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들은 4강으로 직행을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4강전을 갈때그 결승전하고 순위 결정전밖에 없으니까 승부차기가. 그렇고요. 잠깐만요. 하여간 그래서 출전권 배당,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가 도합해서 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한 팀만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르헨티나 월드컵은요, 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처럼 약간 독재 정권이 있는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1934년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무솔리니에 의한 무솔리니를 위한 무솔리니의 대회로 치렀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랬는데 1976년에 아르헨티나가 군사 독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당시 호르헤 비델라 정권이 자기의 정치 수단으로 그딱그 써먹으려는 그 3S 정책 있잖아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래가지고 딱그 우민단 정책 딱 시키려고. 그래서 경기장 근처에서 정치범들을 막 고문하고 막 그러기도 했대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막장 대회였다는 거. 월드컵에 국민 관심들을 다 쏠려놓고 정치범들을 그 시기에 터는 거죠. 게다가 월드컵 개최 직전 아르헨티나 전역에 컬러풀한 TV를 보급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때는 SD 화면이겠죠. 지금처럼 HD 화질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그 전자기술 조피로 소문난 우리나라가 HD 기술의 방송이 도입이 된게 2000년대예요.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관심을 월드컵으로 돌려야 됐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목표는 우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위가 아르헨티나에게 조금 유리한 대진표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탈리아 월드컵 때도 사실 그러기는 했어요. 그 무솔리니가요, 매 경기 때마다 상대팀의 라카롬에 군인을 보내요. 그래서 야, 니네 이기면 경기 끝나고 총살시켜 버릴게요. 해가지고 완전히 협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주작 경기를 했었어요. 이탈리아의 경기들은. 하여간 그랬었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대신 비델라는요, 국대하고 조직위한테 지상명령을 내려요. 니네 우승 못하면 총살이다. 그래서 척상대가 헝가리였던 거예요. 근데 헝가리의 그 라조스 바로티 감독은요, 모든 것이, 심지어 공기조차도 아르헨티나 편이었다 했고요. 안 그래도 개최국의 첫 경기에서 헝가리는요, 두 명이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수적 우위를 이겨버려요. 아예 그냥 그 심판의 판정부터가 주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는 또 여기서 또 아르헨티나한테 져가지고 또 콩라인이 됐고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던 엘 모누멘탈 경기장 바로 옆 건물에서 결승전을 하던 시각에 정치범을 고문했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 1차 리그 3차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때 아르헨티나가요, 무조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뭐냐, 이탈리아 애들한테 야, 니네 우리를 이기면 니네 죽여버릴 거야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 2차 리그에서요,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인 서독을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1차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탈리아한테 지긴 했는데 이거 주작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의혹은 있어요. 실제로 승부조작이 확인된 건 없어요. 승부조작 됐으면 그건 난리 나는 거죠. 승부조작 났으면 그건 완전 난리죠. 어쨌든. 그리고 그 요한 크루이프는요, 네덜란드의 스타였죠. 근데 이 시기에 가족들이 모쪼리 납치됐다가 구조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크루이프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월드컵에 불참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우승을 못해요. 아, 그랬고요. 그 1라운드에서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헝가리가 같이 A조에 들어갔는데 아르헨티나가 여기서 일부러 조 2위를 해버려요. 1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2위를 해버려. 하여간 약간 그 무려 3년 전부터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해외 진출을 못하고 합숙 훈련을 해버려요. 그리고 발렌시아에 나가 있던 마리오 캠페스는 임대료까지 지불해서 아르헨티나 자국 리그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의 조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경기한 세 경기를 모두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경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가 사실 그렇게
어디를 많이 안 가거든요? 이번 경기 하는데? 그래서, 경기 이동거리를 다 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헝가리하고의 첫 경기에서 완전히 편파 판정으로 헝가리 선수 두 명을 퇴장시켜버리죠. 그래서 2대1로 이겨요. 그렇고, 그 상황에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경기가 이탈리아가 2대1로 이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가 헝가리를 3대1로 이겨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를 2대1로 이겨요. 사실상 8강은 확정이 됐죠. 근데 그 프랑스하고 헝가리 경기가 조금 일찍 열렸는데 프랑스가 3대1로 이겨요. 그리고 여기서 비조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하고의 경기가 끝나기 전에 비조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서독이 폴란드한테 밀려서 2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1위로 올라가면 8강 2차 리그에서 서독을 만나게 되니까 그 교묘하게 지루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다가 후반 23분에 결승골을 헌납을 해가지고 0대1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고의적으로 일부러 쉬운 상대 만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의혹이 들었던 그 아르헨티나예요. 일명 주작대회죠. 그래서 이때부터 주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4개국이 붙는 조별리그 3차전은 이제 두 경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어요. 그 다음 때부터는 이때부터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이때 고의로 그 일부러 1대0으로 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2라운드 2차 리그에서 A조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서독, 오스트리아가 걸렸고요. E조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 페루가 걸렸어요. 남미 집안 싸움이죠, 사실상. 그래서 유럽의 강호 네 팀이 2차 리그 A조를 걸려버리고요. 그리고 남미 팀 세 팀이 2차 리그 B조로 걸려버린 거야. 집안 싸움인 거죠. 그래서 좀 아르헨티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아르헨티나는 2차 리그에서 2승 1무 2승 1무를 거뒀어요. 그래서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폴란드에 이기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의 그 대결에서는 이제 관중들이 야유를 한 거야. 이웃나라인 브라질 상대로. 그래가지고 비겼어요. 비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요. 브라질하고 폴란드 경기가 먼저 치러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브라질이 폴란드를 3대1로 이기고 2승 1무가 됐어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페루를 4대0 이상으로 이겨야지 그 조 1위로 결승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페루가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6대0으로 이기는데요. 브라질 언론이 비델라 군사정권이 페루에게 부채 5천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선수를 매수했다. 응? 페루에 대규모 무상 공모 지원을 해준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썰을 퍼뜨린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정부가 페루에게 아르헨티나를 막으면 선수당 3만 달러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루머가 있지 않느냐. 약간 서로 루머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찝찝했어요. 결국 그 결승전은 네덜란드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어가지고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편파 판정할 거면 우리도 월드컵 개최하자.
그렇게 분노를 했고요. 결국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요. 이 때문에 호르헤 비델라의 지지도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월드컵의 열기가 식고 나서 경제 문제하고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비델라는 다시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죠. 군부 독재를 5년이나 해먹어야 다른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는 한 1년밖에 못 해먹는데. 자기의 정권 유지용으로 썼던 대회.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꺼림칙한 대회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별리그 3차전은 같은 조의 경기는 두 경기를 같은 시간대에 열게 하는 걸로 1982년 대회부터는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는. 해서 그리고 이제 1982년 스페인 대회는요. 참가국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가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풀리그를 두 리그를 해요. 1라운드는 4개 팀 6개조가 풀리그를 하고, 그래서 2위까지 12개 팀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팀이 4개조로 나눠가지고, 풀리그를 해서 각조 1위들만 4강에 올라가는 2차 리그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참고로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는요, 서독 국가대표팀 선수로 그 유명한 울리 슈틸리케가 있었어요. 작년까지 대한민국 국대 감독이었죠. 슈틸리케가 이때 스페인 월드컵 때 서독 국대였어요. 서독 출신. 그래서 이때부터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에는 출전권이 두 장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쿠웨이트하고 뉴질랜드가 진출해요. 대한민국은 이때 쿠웨이트하고의 경기에서 심판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인해서 져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1조가 폴란드, 이탈리아, 카메룬, 페루가 걸리고, 2조가 서독, 오스트리아, 알제리, 칠레가 걸려요. 3조 벨기에, 아르헨티나, 헝가리, 엘살바도르, 4조 잉글랜드,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쿠웨이트. 그리고 5조 북아일랜드,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온두라스. 6조 브라질, 소련, 스코틀랜드, 뉴질랜드가 걸렸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폴란드하고 이탈리아, 서독,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프랑스, 북아일랜드,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 소련. 이렇게 12개의 국가가 1라운드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리그 조배정이 돼요. 왜냐면요, 이때 이제 화제거리가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가 둘다 2차 리그에 진출했어요. 근데 이 스페인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포클랜드 전쟁이 열려버리죠.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영국 총리로 있을 때죠. 포클랜드 전쟁이 열려버려가지고, 2차 리그 때, A조 폴란드, 소련, 벨기에, B조 서독, 잉글랜드, 스페인, C조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D조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아일랜드가 걸렸어요. 그래서 과연, 결선 라운드에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두팀 모두 4강전에 못 올라왔어요. A조에서는 폴란드가 이겼고요. B조에서는 서독이 이겼고, 그리고 C조에서는 이탈리아가 이겨버려요. 근데 이때 2차 리그 C조가 구성원 전체가 월드컵 경험팀이었어. 우승 경험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게 이탈리아가 1차 리그에서 1승도 못하고 올라오고,
뭐냐, 아르헨티나는 벨기에한테 덜미를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진이 짜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탈리아에 패했던 브라질은 경기가 끝나고 두 명이 자살하고 다섯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대요. 대사리아 참사라고. 브라질의 3대 잔혹사가 있어요. 마라카나의 비극, 대사리아 참사, 미네이라의 비극. 그리고 D조에선 프랑스가 올라와요. 프랑스만 나머지를 다 이겼고요. 오스트리아하고 북아일랜드가 서로 비겨버렸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4강전에서 폴란드하고 이탈리아가 붙어서 이탈리아가 이기고, 4강전에서 서독하고 프랑스가 3대3 무승부로 승부차기를 가요. 그래서 여기서 서독이 결승에 진출하고, 순위 결정전에선 폴란드가 프랑스에 이기죠. 프랑스가 나름 4강까지 왔는데, 그리고 결승에선 이탈리아가 서독을 이겨요. 그렇고, 이때 이제 스페인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포클랜드 전쟁이 열려버려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정말 그 전쟁의 충격으로 2차 리그 때 울고불고 하다가 떨어져 버리죠. 경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2차 리그에서 2전 전패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다시 출전하는 대회죠.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 유명해진 대회예요. 원래는 이 대회를 콜롬비아가 개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1985년 11월, 콜롬비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국내 치안 문제 및 경제난으로 인해서 개최를 포기하는 바람에 멕시코가 다시 하게 돼요. 콜롬비아는 완전히 그 내전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멕시코도요, 1985년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외침까지 있었는데, 멕시코는 그럭저럭 복구에는 성공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이웃나라다 보니까. 그렇구요. 고산지대가 좀 많아가지고, 선수단들이 적응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대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지대에 많이 그 고산지대가 많았냐면요. 멕시코 시티에 경기장 두 개가 있었고, 과달라하라, 푸에블라, 산 니콜라스 데로스 가르사. 뭐 이게 길어? 케레타로, 몬테레이, 레온, 네사왈 코요틀, 뭐 이라프아토, 사포판, 톨루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그런 경기장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한 팀씩 뽑혀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개최국이 급 변경이 됐어요. 하여간 그렇고. 이때까지는 멕시코 월드컵 때까지는 연장전이 실버골이었어요. 이때 실버골이어가지고 연장전 실버골은 동점 상황이면 무조건 연장전을 연장 전반, 연장 후반 15분씩 30분을 뛰어야 되죠. 휴식 없이. 그리고 스페인이 8강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단체로 식중독이 걸렸대요. 그래서 4강에 못 올라갔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1983년 청소년 대회에서 이때 4강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4강에 올라가가지고
그 세대들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에 대한 사전 분석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조편성부터 이미 죽음의 조였어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하고 그 같은 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르헨티나전에서는 그 마라도나가 있는 그 팀을 상대로 허정무 감독이 마라도나의 발로 걷어찼고요. 그리고 그 3대 1, 1대 3으로 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컵 골을 넣었죠. 그리고 불가리아하고는 1대 1 무승부 최초의 승점을 얻었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솔직히 편파 판정이 좀 있었어요. 이때 그 2대 3으로 졌죠.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상대로 1점 차로 졌어요. 하여간 그래서 16강은 못 갔는데, 그 이때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멤버가 어땠냐면요, 선수들이 차범근, 최순호, 박경훈, 조광래, 정요한, 허정무 등 현재 감독 한 번 이상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그 각조의 1, 2위를 차지한 12개 팀 이외에 그 6개 조에서 3위 팀 중에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와일드카드를 주는 식으로 그 1라운드 통과 제도를 바꿔요. 그래서 2차 리그가 없어지고 그 16강전으로 바뀌게 돼요, 토너먼트로. 그리고 이때부터 조별리그 3차전은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공식 규정이 그 바뀌어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서독하고 오스트리아가요, 알제리하고 칠레의 그 경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 야 우리 서로 어떻게 좀 하자 해가지고 그게 바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3차전을 동시에 치르는 걸로 바꾸게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음의 A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불가리아가 2무 1패인데도 승점 2점이 돼가지고 16강을 갔어요. 왜냐면요, 그 헝가리가요 1승을 거두고도 이때 16강은 못 올라가요. 승점이 이 멕시코 월드컵 때까지는요, 그 1승을 할 때 승점이 2점이었어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도 그 아니 그래서 이때 우루과이도 2무 1패인데도 불구 16강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때부터는 승점이 1승의 경우 승점이 3점으로 바뀌게 돼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이때 월드컵 사상 첫 골을 넣게 되죠. 그 아 골 장면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볼게요.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1무 2패로 떨어지게 돼요. 1무 2패로 떨어지게 되고, 그 불가리아하고 우루과이가 2무 1패인데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90년 아니 그래서 이제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 이후 그 뭐냐 피파 쪽은 승리했을 경우의 승점의 2점에서 3점으로 그 격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1승을 하고도 2무 팀한테 밀려서 16강을 못 간 거야, 그 와일드카드에서. 그래서 그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까지 간 결과
프랑스는 여기서 또그 3위에 그쳐요. 그리고 결승은 서독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었는데, 여기서 그 뭐냐, 아르헨티나가 3대 2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가 붙었는데요. 그 뭐냐, 아르헨티나의 골키퍼, 아니 잉글랜드의 골키퍼 피터 실튼 키가 185cm였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키가 165cm였어요. 근데 이제 헤딩 경합이 아예 안 되잖아요, 마라도나가. 근데 실튼이 골키퍼니까 손을 쓸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동시에 뛰어올랐는데 마라도나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한 결과 손을 썼구나. 근데 결국 마라도나는 다시 그 자기의 그 개인기를 앞세워서 자기가 다시 골을 넣어요. 그래서 그 이후 마라도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손은 나의 손이 아니고 신의 손이었다 해가지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그 붙었던 그런 대회였죠. 참고로 이때 우리나라의 중계진은요, 그 KBS는 원종관 캐스터가 갔고, 원종관 아나운서가 캐스터로 갔고, 그 뭐냐, 박병주 씨가 해설을 맡았고요. MBC에서는 그 유명한 송재익 씨가 캐스터를 맡았고, 이우현 씨가 해설을 맡았죠. 이때부터 중계진이 알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그리고 이때 유고슬라비아는 유고내전으로 인해서 출전 기회가 박탈 그 당해요. 출전 기회가 그 박탈당했고요. 그리고 서독하고 동독은 이 대회를 끝으로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때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은요, 사실 그 수비 위주의 축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 대회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때는 백테크를 한번 탁 들이밀었어도 그 옐로 카드는 아니고 그냥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나는 뭐 그런 그 대회로 끝났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 그좀더 공격적인 압박 축구로 인한 저조한 득점 현상을 위기로 보고, 뭐 파울 규정을 강화하고 골키퍼의 백패스 등의 각종 시간 지연 행위를 그 규제.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수비수가 골키퍼한테 백패스해 준 공을요, 골키퍼가 손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후 같은 팀 수비수가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했을 경우 이제 골키퍼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승점제도 변화하게 되고요. 오프사이드 규제를 완화시켜요. 어쨌든. 그리고 빅매치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강팀들이 조기에 다 나가떨어지고 말아요.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을 만났고요. 서독하고 네덜란드가 16강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빅매치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 이때 그 이란은 본선 유치를 하고 싶었는데 이슬람 혁명이 터지는 바람에 포기했고요. 잉글랜드, 그리스, 소련, 이탈리아가 개최를 요청을 해요. 근데 잉글랜드는 24년 만에 또 하냐, 약간 그런 여론이 안 좋았고요. 그리스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에 그 문제가 됐죠. 그렇고요.
카타르는 아직까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다음 월드컵 개최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소련이 결선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요, 1984년에 개최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FIFA가 소련 편을 들어줄 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냐, 이탈리아가 개최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이두 나라가 본선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는요, 당시 OFC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남미 3위 콜롬비아에 졌어요. 그랬고요. 칠레는 브라질하고의 원정 경기에서 골키퍼가 브라질 홈 관중이 던진 폭죽이 근처에서 터지니까 미리 준비한 피를 얼굴에 묻혀서 나뒹굴었고, 칠레가 역시 여기서 경기 중단을 선언하고 선수단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러 발랐다는 게 뒤늦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칠레는 미국 대회 때까지 월드컵 참가 불가라는 중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멕시코는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아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어부지리로 출전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멕시코 선수가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실제로보다 나이가 많았던 부정 선수가 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FIFA가 멕시코의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을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멕시코가 이때 16강을 한번 못 올, 연속 16강 진출을 끊기고,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부터 16강을 연속 진출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A조에 이탈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미국이 걸렸고, B조에 카메룬,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소련이 걸렸고, C조에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코틀랜드, 스웨덴, D조에 서독, 유고슬라비아,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 E조에 스페인, 벨기에, 우루과이, 대한민국, F조에 잉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집트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2조죠. 스페인이 2승 1무, 벨기에가 2승 1패. 그리고 우루과이는 스페인하고 무승부, 벨기에한테 졌어요. 그 위기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겼으면 와일드카드로 16강전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스페인전에서 황보관 선수가 대포알 슛으로 캐논 슛으로 딱한골 넣었어요. 이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어쨌든 당시 국대 감독은 이회택 감독이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후 국대 감독도 정당하게 계약을 하자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정식 연봉 및 추가 수당을 주면서 국대 감독 처음으로 정식 계약을 한 감독이 그 유명한 김호 감독이에요. 나중에 김호 감독은 수원 삼성 감독을 하죠. 근데 문제는 스페인, 우루과이, 벨기에는 나란히 16강전에서 광탈했죠. 그래서 16강은 이탈리아, 우루과이, 루마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서독,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벨기에, 카메룬, 콜롬비아가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쭉쭉 떨어지고 8강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아르헨티나, 서독, 체코슬로바키아, 잉글랜드, 카메룬이 올라갔고요. 4강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서독, 잉글랜드가 올라가게 됐어요. 사실 이때 대회 때부터 연장전은 골든골, 아니야, 이때 연장전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때 16강전이 루마니아하고 아일랜드가 승부차기가 열렸고요. 8강전에서는 유고슬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가 열렸어요. 그리고 4강전은 두 경기가 모두 승부차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때부터 승부차기 저조가 시작이 됐는데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한테 1대1 무승부를 거둔 뒤에 승부차기를 졌죠. 그리고 서독은 잉글랜드 승부차기로 이기고 올라갔고요.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를 이기고 3위를 해요. 그리고 서독하고 아르헨티나의 경기는요, 후반전에 페널티킥을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로 결승골이 나와요. 그 정도로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독이 세 번째 우승을 하고 그해 10월에 그해 가을에 이제 진짜 역사상 최고로 축복받은 해가 됐죠. 월드컵도 우승하고 통일도 하고 화끈한 축구를 했죠. 그렇고 1994년 미국 월드컵, 이때 대한민국이 한때 좀 잘했어요. 이때 이제 북미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렸고요. 다행이었던 거는 미국이 월드컵을 하는 기간이 미식축구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미국은 워낙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데잖아요. 뭐 메이저리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총 관중 동원에 있어서 역대 월드컵 통산 1위예요. 관중 동원에서 역대 1위를 기록한 대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장이 미식축구 경기장을 겸용을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관중이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그만 구장이 워싱턴 DC의 RFK 스타디움이었을 정도예요. 워싱턴 내셔널스가 내셔널스 스타디움을 지어지기 전까지 홈구장을 썼던 데죠. 어쨌든 그래서 미국도 이때 메이저리그 사커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대회이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월드컵 때부터는요, 기존 승리팀에 2점을 주던 승점제가 3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백패스 한 공을 골키퍼가 손으로 못 잡게 했고요. 그리고 선수 교체는 경기당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더울 때 이제 시즌이 열린 거야. 미식축구 시즌이 끝나고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혹서기에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994년은 폭염으로 유독 더웠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중계 등의 대회 흥행에 의해서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낮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낮 경기였지만 유럽에서는 딱 그 저녁에 딱 퇴근하고 월드컵을 볼 수 있는 딱 그 시간에 열린 거야. 물론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대낮에 열리려면요, 우리나라에서 보려면 딱 꼭두 새벽에 봐야 돼요. 미국 낮 경기는 우리나라는 새벽에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식축구 경기장을 겸용해서 썼기 때문에 경기장에 햇볕을 막을 지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펠레의 저주가 활성화됐던 월드컵이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대한민국이 진출하게 돼요. 이때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때 월드컵 최종 예선 막 동시에 열리는데 대한민국이 그때 북한을 이겼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그때 이제 북한하고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중립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어쨌든 그래서 A조
A조는 루마니아, 스위스, 미국, 콜롬비아. B조 브라질, 스웨덴, 러시아, 카메룬. C조 독일, 스페인, 대한민국, 볼리비아. D조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E조 멕시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F조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 모로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C조 볼리비아가 1무 2패로 꼴찌가 됐고요. 대한민국은 조 3위가 됐어요. 근데 조 3위 중에 전적 좋은 네 팀이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승점이 모자라서 이 제도의 혜택을 얻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일단은 뭐냐 이때 스페인하고의 첫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하고 서정원 감독이 딱 그 골을 특히 서정원은 종료 직전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2로 비겼고요. 볼리비아하고 0대0으로 비겼고 그리고 그 독일하고의 3차전에서는요 그 독일이 먼저 두 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황선홍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이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해버리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 2조는요 그 2조는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네 팀이 승점이 그 동률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네 팀 모두 1승 1무 1패 승점 4점이 나오고 골 득실까지 똑같이 0이었어요. 그래서 다득점에서 앞섰던 멕시코가 조 1위가 됐고요. 아일랜드하고 이탈리아는 다득점이 두 골로 같았고 그리고 문제는 아일랜드가 이탈리아하고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으로 2위가 됐어요. 그리고 노르웨이가 여기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1점만 실점했기 때문에 꼴찌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6개 팀 중에서 가장 밀려가지고 그 18위 이 18위로 떨어졌어요. 조 3위끼리. 근데 이때 최종 성적은 20위로 기록됐어요. 조별리그 성적을 합하면.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결승전은 브라질하고 이탈리아가 0대0으로 비겨서 승부차기로 결정이 났고 결국은 이때 브라질이 우승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제 프랑스 월드컵인데요. 프랑스 월드컵 때는요. 이때 굉장히 월드컵 본선이 처음으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돼요. 32개국으로 늘어나가지고 이때 막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다 독립했을 때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이 98년 대회에 첫 출전에서 3위를 하죠. 그리고 연장 30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연장 30분을 하되 골든골 제도로 바꿔가지고 선취득점 한 팀이 승리한 제도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팀이 32팀으로 늘어나고 진행기간이 한 달로 동일하기 때문에 체력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모로코, 스위스가 유치 경쟁을 나섰었는데요. 근데
제3세계 표가 여기에 안 모였어요. 그 1989년부터 일본이 월드컵 개최를 도전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개최 선정은 결국 프랑스로 프랑스가 경기장에 대한 전격적인 신축을 약속한 덕분에 그래서 프랑스로 그 다 유럽표가 쏠린 거죠. 그래서 브라질은 자동 진출했고 프랑스는 개최국이라 자동 진출했고 오세아니아 호주는 아시아하고 그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그 뭐냐 그 오세아니아가 호주가 이때 이란하고의 플레이오프에서 그 1대1 그리고 2대2로 비겨버리면서 진출을 실패를 해요. 호주가 이때 그 오세아니아 최종 예선에서 무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무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이 네 나라가 첫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일본이요 간신히 본선에 합류했던 이유가요 그 대한민국이 그때 최종 예선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한번 비기고 일본한테 한번 져요. 서울에서. 그래서 그 일본이 이때 다른 그 팀들하고 아시아 B조에서 막 그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애들이 다 꼬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 그 B조 2위를 했고요. 그리고 A조 2위였던 이란하고 중립적인 말레이시아에서 원게임 플레이오프를 한 결과 일본이 연장까지 가서 3대2로 이겼어요. 거기서 이제 진 팀은 호주하고 그 이제 홈앤더웨이 플레이오프를 했었죠. 근데 공교롭게 프랑스하고 브라질 디펜딩 챔피언하고 개최국이 공교롭게 지역 예선을 거치지 않았는데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프랑스가 이제 개최국이었고요. 그래서 A조 브라질, 노르웨이, 모로코, 스코틀랜드가 1, 2, 3, 4위를 했고 B조 이탈리아, 칠레, 오스트리아, 카메룬 C조 프랑스, 덴마크, 남아공, 사우디 D조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스페인, 불가리아 E조 네덜란드, 멕시코, 벨기에, 대한민국 F조 독일, 유고슬라비아, 이란, 미국 이때 이란이 미국을 한번 이겼죠. G조 루마니아, 잉글랜드, 콜롬비아, 튀니지 H조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일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그 선제골을 넣었던 하석주 감독이 백태클로 4분 만에 퇴장을 당해요. 이때부터 백태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석주 감독은 퇴장을 당해요. 그랬고요 그 여파로 대한민국은 그 멕시코한테 철전 개인기로 발려가지고 1대3으로 역전패했고요. 후반에만 3골을 먹었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네덜란드한테 0대5로 대패하고 당시 KFA는 차범근 감독을 중도 경질했죠. 그리고 나중에 차범근 감독이 중국팀의 감독으로 갔다는 이유로 그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려버려요. KFA. 그래서 차범근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때 해설위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해설위원을 한 덕분에 그 이후 해설위원으로서의 약간 그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죠. 그렇고 2000년대는 그 자격정지가 풀려가지고 수원삼성 감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대회예요. 대한민국한테는 상당히 그런
뼈 아픈 대회였죠. 자,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 시간이 없으니까 32개국이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개최국 중심으로 갈게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가 포클랜드 전쟁 이후 드디어 16강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때 그 데이비드 베컴이 퇴장을 당해요. 퇴장을 당하면서 2대2 무승부로 승부차기를 갔는데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이기게 되죠. 하지만 8강전에서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한테 털리죠.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한테 여기서 털려요. 그리고 여기서 네덜란드는 4강전에서 브라질하고 1대1 무승부 승부차기까지 해서 지게 되죠. 네덜란드는 그리고 4위. 그리고 16강전에서 프랑스는요, 그 파라과이를 만났는데 연장전까지 가서 겨우 한 골 넣고 이겨요. 1대0으로. 그리고 그 8강전에서 이탈리아하고 0대0으로 비겨서 이탈리아의 승부차기 저주 덕분에 이겨요. 응, 올라가요. 그리고 4강전 상대는 8강에서 독일을 3대0으로 처발은 크로아티아가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득점 능력이 살아나면서 2대1로 이기죠. 그리고 이제 만난 브라질. 브라질을 결승전에서 그 유명한 지네딘 지단이, 심지어 지단은 대회 중간에 퇴장을 당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선에서 복귀해가지고 결승전에서 지단이 두 골을 넣죠. 그 결승 종료 직전까지 한 골을 또 넣으면서 브라질 아주 그냥 3대0으로 발라버리고 대회 첫 우승을 하게 되죠. 이때 KBS가 박영웅, 이용수씨가 캐스터 해설을 맡았고요. 그리고 MBC는 송재익 신문선조와, 그리고 SBS는 손석기, 그리고 허정무 조합이었어요. 어쨌든 화제의 팀은 차범근 감독의 그런 팀이었죠. 그리고 프랑스 진정한 승자였죠. 그리고 프랑스는 이때 개최국에서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승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이때 한을 풀었고, 그 유로 2000 컨페더레이션스컵 2001년 대회 연달아 재패를 했죠. 자, 그러면 21세기의 월드컵 대회는 제가 그 다음 대회, 다음번에 제가 컨텐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 안 끊었네, 중간에.